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HLB 실적이 나왔죠. 이제 실적 거의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도 이제 나왔는데 영업적자 지속이죠. 뭐이 부분은 사실 뭐 실적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영업적자를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관없다. 앞으로가 문제죠. HLB는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나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FD 허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적이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이제 14일 날이 분기 보고서를 이렇게 공시로 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제 이 15일 날 하루 오늘 이제 시조 휴장에 14일 날 이렇게 발행한 기업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HLB도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198억, 올해 111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작년 1분기 277억 적자였죠. 뭐 반올림하면 278억 적자인데 이번에는 357억 적자입니다. 357억 적자다. 근데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한번 만들었죠. 연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이 뭐안 좋고 적자 본다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신약 개발하는 리보세라딥의 가치로 시총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죠. 지금 이 영업이익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비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작년 재작년 인수합병을 통해서 흑자로 한번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까지는 적자가 지속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뭐 적자가 나왔으니까 혹시가 뭐 어떻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속이 4년 이상 지속되면은 적자가 4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 가능성. 그리고 5년 이상 적자 지속되면은 상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흑자를 한번 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리보세라닙으로 미국 시장 공략해서 돈을 벌면 되는 상황이죠. 이제 허가가 딱 나게 되면은 그래서 준비 딱 하고 있죠. 지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거의 뭐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결과 나오기 이틀 남겨두고 미리 벌써 몇달 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는 이미 다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뭐 수익 기타 비용 뭐 6억 정도 나왔다. 금융 수익 334억 정도 나왔다. 이런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238억 순이익이 나왔죠. 작년에는 243억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순이익이 283억 흑자가 순이익에서 잡혔습니다. 흑자로 잡혔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지금 매출 111억 좀 쪼그라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잘 나갔던 이런 부분이 최근에 관련주들 다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합병을 한 HLB 합병을 한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이 좀 늘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특이할 만한 부분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연결
순이익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 채비 보면은 분기로 보시면 계속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죠.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연결 기준. 자, 그리고 이제 별도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얘가 지금 흑자를 한번 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결로는 적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흑자가 나왔구나. 여기 이제 하나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283억 흑자가 나왔죠. 금융수익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53억 금융수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334억 금융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봤을 때 이제 단기 순이익은 283억 흑자로 개관하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HLB는 이런 실적 발표 했고 뭐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구나, 끝입니다. 여기서 끝이다. 순이익은 어떻게 흑자가 나왔네, 끝입니다. 끝. 흑자가 나왔든 적자가 나왔든 아무 상관없다. 현재 HLB의 주가 방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HLB가 뭐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적 없죠. HLB는 지금은 실적주가 아닙니다. 성장주죠. 그래서 이 기대감, 리보세라닙과 캄릴수마베 미국 진출 기대감이 시총을 형성하는 거의 다다,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틀만 기다리면 이제 결과는 나오는 상황이다. FDA 허가를 받아내고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HLB 상당히 강력한 침투 능력을 가진 리보캄넬 데이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침투해서 이제 매출 영업이 만들어 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환자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로비 많이 또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 많이 지금 인력들을 확보를 또 했기 때문에 현진들이 또 열심히 이제 또 진행을 또 해서 침투를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